그동안에는 그냥 그림만 보여주고 소위 말해서 이런 꿈이 있어라고 그 꿈 괜찮은데 그대로 되면 대박나겠는데 이런 관점으로서 바이오가 움직였었다면 24년도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성과가 진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해라기 때문에 바이오텍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전과는 좀 달라지는 예. 우리도 정말 글로벌 바이오텍을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됐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오실 때 뭐 했나 봤더니 우리가 저 PBR 얘기했고 그죠? 네네. 저 PBR도 끝난 게 끝난 것 같지 않아. 그죠? 계속 살아있고. 방산 얘기는 이전부터 해주셨는데 그죠? 네네. 그야말로 이제 수은법 이제 통과하면서 포텐이 터졌고 그죠? 네. 네. 차차 얘기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제약바이오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네. 제약바이오가 이제 좀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그런 때가 된 겁니까? 네. 일단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방송 데뷔를 했었고요. 네, 이사님 전공이잖아. 근데 이제 요즘은 제약바이오를 이제 한 섹터 중에 하나로 이제 네, 소개를 네. 하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섹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좀 시기적으로 24년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계속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네. 작년 상반기부터 그 작년 하반기부터 제약바이오 쪽은 좀 돌아서지 않겠냐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고 네. 연말에 이제 1, 2월은 항상 제약바이오가 좀 약세였었기 때문에 1, 2월에 이제 사시는 거 그러니까 사시더라도 좀 쌀 때 사시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관련해서 차트가 이 차트거든요. 네. 2019년부터 22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월별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있는 걸 이제 차용한 건데 보시면 1월, 2월이 항상 약했었습니다. 희한하네.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서 올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느낌이. 23년에 네. 보시면은 11월, 12월이 제약바이오가 또 강했었고. 미리 올랐다가 그때 보통 보시면 거야.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러네, 11월, 12월은 또 항상 오르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제약바이오에선 가장 큰 행사거든요. 네. 가장 큰 행사고 거기서 빅딜도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크게 했었던 데가 2년 전에 ABL바이오가 사노피하고 했었던 게 있었고 네. 알테오젠도 여기서 그때 사노피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패턴을 놓고 보면 또 3월, 4월에 보면은 제약바이오는 네. 전체적으로 좀 수익률이 플러스가 낫지 않느냐. 3, 4월 그다음에 연말 그렇죠? 이렇게 수익이 좋았나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3월, 4월이 좋아지는 게 보면 이제 4월 달에 그 미국 암학회라는 게 이제 4월 5일에서 10일 올해는 이제 샌디에고에서 이제 네. 날짜가 정해졌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초기 임상과 관련된 그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의 연구의 트렌드 방향을 좀 이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때는 라이센스 아웃보다는 주로 전임상 단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회사들이 많이 관심을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도 보면 임상 1상이나 2상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임상을 통해서 가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이제 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체 총액 계약이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에 어떤 트렌드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보면 이제 아스코라고 해가지고 미국 종양학회가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암학회에선 제일 큰 학회거든요. 이제 이게 4월에서 6월 초 사이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와 관련된 것들이 3월, 4월에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움직였던 섹터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과거에는 사실 신약이라는 개별적인 내용보다는 복제약 회사들이 많이 움직였었고 복제약 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한다더라. 네. 그게 반드시 미국 글로벌 임상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임상 2상 3상 가면 좀 움직이던 그런 패턴이 있었던 반면에 어느 날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네.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황금기를 끌어왔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삼성바이오가 거기 또 붙었고. 네, 그 뒤에 이제 붙었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이 그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가지고 예.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바이오텍들이 이제 한동안 또 시장을 이끌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사실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의료 장비 기기 쪽 그런 쪽이 중심이 돼서 움직였었죠. 네. 그런데 이제 작년 제가 상반기부터 올 연말 올해를 주목해야 되는 게
그 소위 말해서 그동안 라이센스 아웃했었던 것들의 성과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작년 11월이었나요? 에스모에서 유한양행이 그 렉나자 네. 병행 투했던 거 결과가 발표가 되고 지금 아마 품목 승인 신청 들어가고 그다음에 긴급 승인권 이런 것까지 돼가지고 이게 아마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올해도 이제 이미 공시가 됐지만은 알테오젠이 2020년이었나 그때 이제 라이센스 19년에 네. 라이센스 아웃했었던 그 머크하고 했었던 예. 4.8조짜리 계약 당시에는 머크라고 공개를 못했었거든요. 예, 예. 참고적으로 국내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데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우리 어디랑 뭐 협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식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런 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누군지를 갖다가 밝히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가지고 하거든요.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경쟁사하고의 어떤 관계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 예,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우리 어디랑 뭐 접촉을 해가지고 뭘 진행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예, 다른 좀, 시각으로 예, 보셔도 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건 하나의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제 알테오젠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머크가 이제 임상 3상이 아마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날 텐데 그게 이제 흑색종이라고 하던가요? 그 암에 이제 대하에서 그 3상의 결과가 발표가 나는데 그게 SC제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피하주사제형으로 네. 이제 임상을 한 결과인데 그게 독점으로 바뀌면서 추가 계약금도 받았고 또 마일스톤도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로얄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그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네. 24년부터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그림만 보여주고 소위 말해서 이런 꿈이 있어라고 그 꿈 괜찮은데 그대로 되면 대박 나겠는데 이런 관점으로 해서 바이오가 움직였었다면은 24년도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빠른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성과가 진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해기 때문에 바이오텍의 입장에서는 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전과는 좀 달라지는. 네. 우리도 정말 글로벌 바이오텍을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아무래도 이 환자들에 있어서 인류가 사실은 확실하게 잡아야 될 병 1순위는 이제 암이고요. 그죠? 많이 이제 네네. 전보다는 개발이 됐지만 아직 정복을 했다고 하기 어려운 거고 최근엔 또 이제 생활 트렌드 때문에 비만 그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이런 산업에서의 트렌드 변화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좀 받쳐져야 가는 측면도 없지 않잖아요. 제약바이오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시장 변화나 좀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지금 왜 올해 제약바이오 쪽을 또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 요즘 이제 IRA가 좀 핫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IRA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사실 그 소위 말해서 글로벌 빅파마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위협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팔고 있었던 약품의 약가를 갖다가 IRA 법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금액을 그 판가를 갖다 확 낮추게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요구를 하게 들어오고 이제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또 대응을 하려면 신약의 어떤 필요성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특허 절벽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특허가 29년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블록버스터 제품이 특허가 만료가 될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가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데 네. 만료가 되는 시점부터 연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사전에 이미 연구 개발을 진행해 놓고 특허 만료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네.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M&A가 됐든 또는 라이센스 인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야 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는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바이오텍이나 제약회사들이 글로벌 임상을 할 만큼의 재정적인 여력은 없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 중에 이런 파이프라인은 예. 괜찮아라는 걸 갖다 많이 알려야 되고 알리게 되면 그쪽에선 당연히 괜찮으면 가져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이오텍이 주목받는 게 처음에는 아니 뭐 신약을 팔아야지 기술 개발 열심히 하다가 조금 될 만하니까 기술 팔고 돈 받고 땡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이제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그게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구조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 더 이제 가벼운 몸집으로 약간 노마드처럼 그죠 갈 수 있는 게 바이오텍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이런 환경들 때문에 네. 우리한테는 기회의 문이 그러니까요. 좀 많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뭐 뒤에 좀 그거 제가 정리해놓은 네. 게 있긴 하지만 뭐 종근당도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레고캔바이오도 네. 얀센 쪽으로 2조 원 이상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게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늘어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그 바이오텍이나 제약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오리지널 신약 쪽으로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그 플랫폼을 근거로 해가지고 특정 양, 그 물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투여 기간을 늘리는 롱액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뀌는 SC제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신약이 있는데 우리의 물질을 덧붙이면 효과가 더 좋다. 그게 이제 병용 투여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쪽으로 개발한 게 이제 이완양행의 렉라자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였었고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쪽에서 우리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맥주사를 SC로 바꾸고 그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완양행처럼 기존의 약이 있는데 그 약에다가 우리 물질을 덧붙이면 효과가 더 좋아져. 높이고 네. 이런 거 갖다 임상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쪽에 좀 강점들을 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한미약품이고 또 뭐 알려져 있는 알테오젠도 될 수 있고 이제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많이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리 인하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연내에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매크로 쪽을 좀 보다 보면은 단기 달러 자금 시장에서 그 RRP가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네, 계속 마르고 있죠. 마르면 5월 말 뭐 이때 내는 거의 마르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QT에 대해서 감속에 대한 얘기가 어떤 시기든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걸 떠나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이런 시그널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이게 연쇄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쫙 금리 인하를 해주면 좋은데 그거는 이번에도 뭐 CPI라든지 PPI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 났었던 PC, 예. PC도 확인을 해줬지만은 그게 만만치는 않아 보이니까 아,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금리는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점에서 최악의 어떤 그 바이오텍 돈을 못 버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네. 실현 단계는 넘어선 그 상태인데 이 상황이 또 중요한 게 보면은 바이오텍들이 그 저금리로 돈을 많이 땡길 수 있을 때는 엔간해선 자기네들 자기가 생각했던 눈높이가 있으면 그걸 안 낮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돈이 말라버리면 좀 비슷하게 내지는 좀 아쉬워도 그렇죠. 예, 하게 되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슨앤존슨하고 유한양행의 렉라자 병용요법 이거 이제 삼성데이터가 발표가 났었고 녹십자가 이제 면역 글로블린이라고 해가지고 요거가 이제 그 FDA 승인이 났어요. 이게 한 5년 동안 계속 승인 거절되고 유보되고 하다가 이번에 승인이 나가지고 녹십자에서도 이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것 같고요. 레티보라고 휴젤에서 이제 요번에 아마 이게 승인이 난 것 같아요. 그 톡신. 톡신 쪽에서 승인이 난 것 같고 HAB 같은 경우는 이제 간암신약 리보세라닙 이것도 병용인데요. 아, 이거는 파이널 리뷰가 아마 이제 3월 달에 한 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월 내에 이제 신약 승인 여부 결정이 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을 좀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주요 기술 수출 내역 리스팅을 쭉 해놨으니까 이건 그냥 뭐 캡처하시든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는 거고요. 올해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가서는 바이오 쪽에서는 비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섹터를 좀 주목하셔야 된다. 비어 여기서 비는 뇌질환 쪽입니다. 원래는 이게 용어가 따로 있어요. A로 시작해서 안티플라소핀가 뭐 해가지고 이름이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좀 쉽게 가져가려고 비 브레인 쪽으로 그래서 뇌질환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작년에 레켄비가 FDA에서 7월 7일에 승인이 났고요. 국내는 아직 승인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더해가지고 도나메맵이라고 해서 일라이릴리가 네. 아마 24년 초 상반기 맞아요. 중에 아마 예. 최종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뇌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알츠하이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킨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쪽은 같이 좀 올 한 해 좀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현재 가장 핫한 섹터는 ADC입니다. 표적항암제. 여기는 이제
치료 물질을 갖다가 탑재를 시켜가지고 암을 직접 표적해서 암만 파괴하는 그런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눈에 띄었었던 거는 작년에 머크가 시젠을 54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금액으로 54조 원의 M&A를 한 걸 위시해가지고 올해까지 계속해가지고 지금 M&A가 크게 일어나는 쪽은 ADC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ADC와 관련된 거는 올해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국내에도 ADC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도 ADC를 또 SCJ형으로 개발을 한다고 예. 뭐 그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얀센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던 레고켄 바이오가 대표적인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해 있는 회사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AI는 AI 의료기기인데 작년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루닛이라든지 뭐 그 관련되어 있는 AI 섹터 네, 내에 있는 의료 퓨노 뭐 네. 보통 뭐 한 10배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올해 크게 시세가 난다기보다는 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해 가지고 정당화해야 되는 어떤 숫자적인 측면에서 증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반면에 해외 쪽에서는 사실 엔비디아의 참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AI를 가지고 직접 의료 사업에 AI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점. 그래서 이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올해도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작년에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던 쪽보다는 좀 덜 움직였으면서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메쉬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내쉬였었는데 네. 그래서 N으로 했었는데 요즘 네. 메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내쉬는 보통 비알콜성 치료 저 지방간 치료제를 말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메쉬는 대사 이상성 지방 간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3월 14일 날 그 메드리갈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개발한 그 레스메트롬이라고 하는 게 FDA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승인이 날 경우에는 이쪽 영역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 신약입니다. 여태까지는 약이 없거든요. 그냥 이쪽은 주로 당뇨병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약을 가지고 처방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와 기술을 타겟을 해가지고 만드는 신약에 대해서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요거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지금 삼상에서 이미 유효성하고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안 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라이릴리라든지 베링거 인게라임이 현재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는 옆에 보시면은 한미약품 동아ST 같은 우리나라에선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을 위시해가지고 관련 신약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어게인으로 약자를 쓸 수 있는 게 이제 올해를 포함한 바이오 트렌드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뇌질환이었었고요. A는 ADC. ADC고요. 네. G가 아까 G가 빠진 것 같은데. AI는 AI 그 플랫폼이고 N은 G는 메쉬고 그죠. G는 당뇨병 치료제뿐만 아니라 네. 요즘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GLP-1. 아, 그렇죠. 핫하죠, GLP-1. 네. 근데 지금 우린 제가 그걸 뺀 게 우리나라에도 네. 회사는 있어요. 개발하는 회사는 있는데 일단 뭐 우리는 이제 플랫폼으로 해서 롱액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당뇨병 GLP-1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해가지고 좀 구체화하고 있는 거는 뭐 한미약품 정도 큰 회사 중에서는 그 정도 있고 작은 회사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일일이 제가 적시할 필요는 네. 못 느끼는 것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그 비어게인 외에도 이제 보셔야 될 만한 보실 만한 건 이중항체. 이중항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FDA 승인받은 이중항체 치료제들이 최근 들어와 가지고 계속 22년에 이제 3건, 4건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중항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 전부터 얘기를 하셨고 여기 그게 좀 무르익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무르익어 가는 거 그 트렌드를 말씀하셨고 오늘은 뭐 종목을 한두 개를 찍어서 얘기하실 건 아닌데 대표적인 우리의 그 우리나라 제약사 가운데 또 가장 그 탄탄한 제약사들 있잖아요. 그죠? 한미약품 뭐 그다음에 유한양행 그죠? 종근당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텍. 바이오텍 가운데서 이제 다 치료가 다르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국내보다도
미국 쪽에 빅파마나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쪽에 바이오가 잘 가요. 그런 점에서는 꼭 뭐 미국 주식만 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바이오 뭐 ETF 이런 것도 가능하죠. 나쁘지 않아 보여요. 나쁘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약의 보급률 자체로 따져보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안 승인이 안 났죠. 그렇죠. 네네. 지금도 그 옛날에 나왔던 싹센다? 예. 네. 그거가 아마 전부일 거예요. 노보노스크, 일라이 릴리,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을 보신다 그러면 어쨌든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쪽을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이제 국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큰 회사 중에서는 뭐 한미약품이 지금 아마 임상 이상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자신 뭐 포부를 이제 제시했던 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어쨌든 가장 아시안에 또 한국인에 맞는 비만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긴 하겠죠. 네, 그게 이제 그 인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체질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모토로 해서 내세우니까 내세우면서 우리는 글로벌도 글로벌이지만 한국을 위해서 아시아를 타겟하겠다. 네. 이제 그렇게 일단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장에 최근에 나왔었던 그 라이센스 아웃 때 썼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방송하기 시작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알테오젠이 이번에 수정 계약하면서 주가가 뭐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권유를 좀 드리고 싶다 그러면 플랫폼 기업을 먼저 보시라. 우리나라에서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하는 쪽보다는 플랫폼이 나을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병용 투여도 다 좋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빅파마하고 하는 거를 보시라. 그렇겠죠. 그런 쪽을 좀 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된 것들은 알테오젠도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사노피도 있었고 또 그 뒤에 그 작은 회사들 몇 개들하고 했었고 인도 인타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고 레오켄바이오는 뭐 라이센스 아웃만 8건 뭐 그 정도 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종근당이 지금 사노피하고 이번에 했었던 게 좀 있고 그 유한양행 오스코텍은 렉라제 요거는 존슨앤존스 이제 LCAB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파이널 립이 남아 있는 거지만 이것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3월, 4월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ACR하고 아스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만약에 이거와 상관없이 트렌드 어떤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한번 소팅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영업, 연구영업, 개척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영업, 연구영업, 개척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